무인도 생활에 어려운 점이 뭐 굉장히 좀 많이 있을 텐데. 아, 한 번은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통신 두절이 된 상태였어요. 와. 이제 뭐 인터넷이랑 휴대폰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TV도 안 나오고 네. 감옥 같은 네. 고립이 된 거였어요. 네, 그렇죠. 세상과 약간 단절된 느낌. 네. 이제 그게 한 3일 정도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와, 이건 진짜 무섭겠다. 아, 진짜 자연인이 된 것 같다. 아, 약간 그런 의외로. 생각이. 네. 아니 좀 무인도 이러면서 좀 가장 겪었던 이렇게 좀 큰 비상사태 같은 게 좀 있습니까? 네, 저 네. 비상사태가 이제 그 당시에 한번 비바람 치고 막 천둥 막 칠 때가 있었어요.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, 근데. 그때 제가 밖에 이제 승차를 돌고 있었는데 등대 위로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. 번개가? 네, 낙뢰를 맞은 거죠. 이제. 와. 등대고 뭐고 이제 전원들이 다 나가버리고. 와. 네. 선박대를 항상 여기를 봐야 되니까 등대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게 된 거죠, 그때. 네. 긴급으로 일단 등명기 불은 켜야 되니까 긴급 조치만 제가 따로 해서 일단 등대만 돌려놓게 해놨거든요. 야, 네, 그렇죠. 항해하는 많은 그 선박들에게는 이게 큰 사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네.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. 네. 밤에 근무하시다 보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? 저는 목숨까지 왜냐면 이거 갑자기 막 파도 막 치고 그래봐봐 막 너무 무섭지 않아요? 이게 두렵지 않으십니까? 파도를 한번 이제 정말 심하게 칠 때는 진짜 아래에서 이제 파도가 치는데 저희 등대까지 그 파도가 부서지면서 올라와요. 그게 바람 소리가 특히나 엄청 그 스윽 하는 막 이런 소리처럼 무서워. 네, 창문 부딪히고 네, 그런 것처럼 뭐 이런 소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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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